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캠입니다. 오늘은 175번과 176번 지문 살펴볼 텐데, 175번은요 여러분 빌 클린턴 아시죠? 예,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아, 그 사람이 쓴 자서전 마이 라이프라는 책이에요. 이게 어,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5년쯤에 제가 이제 대학 때, 그쵸? 제가 대학 때 영문과 다닐 때이 책이 이제 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도서관에서. 다 읽어보진 않았고, 좀 이렇게 훑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지문이네요. 그죠? 지금까지 이 성미, 성문, 영미 명문선에서는 주로 이제 1900년대 중반 후반에 글들이 좀 많았는데, 어, 이 21세기의 글입니다. 이 175번 지문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자, I believe죠? 자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대시 생략이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나는 믿습니다. 세상이 will continue 계속할 것이라는 거를 뭘 계속을 합니까? 예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It's forward march예요. 자 it's는 바로 세상을 받는 거죠. 세상의 forward는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march는 뭐예요? 이게 행진이죠. 행군 또는 행진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i believe 내가 믿는다는 거죠. 자, from a to b1 to b2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죠. from a to b만 알고 있죠? a부터 b까지. 그런데 이렇게 to를 한번 더 써서 b1 b2가 됩니다. a로부터 b와 그러 그러니까 b1과 b2로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앞으로 행진해서 나아갈 건데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아이솔레이션이죠. 고립이죠, 고립. 고립으로부터 얼로 나가요? 인터디펜던스니까 상호 의존이죠. 예. 네,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다가 이제는 서로서로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코 a 퍼레이션 협력이죠, 협력. 협력 관계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because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there is no other choice.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We have come a long way. 우리는 먼 길을, 그렇죠? 먼 길을, 긴 길을 왔어요. 그렇죠? 자, since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가 아니죠, 여기에서는. 자, since 밑에다가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나 그쵸? 과거 시점이나 그리고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올 때 그럴 때 얘의 since의 뜻은 뭐뭐 이후로 또는 뭐뭐 이래로 라고 쓰이고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완료 시제인 have 플러스 pp 형태가 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 지금 have come 이라고 해서 완료 시제가 쓰였죠. 자, 우리가 먼 길을 왔다. 자, 뭐한이후로예요 since our ancestors.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처음에, 그죠? stood up. stood up은 서 있었던 때 이래로, 죠 과거 시제 썼죠. 예. 네. 바로 서 있었던 때 이후로 우리의 조상들이, 그죠? 먼 길을 왔어요. 자,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on the African s a v 죠 사바나는 어, 그냥 사바나예요. 이게 대초원을 말합니다. 대초원, 아프리카의 대초원. 자, 아프리카의 대초원 위에 그 우리의 조상들이 처음에 서 있었던 이후로가 돼요. 자, 모월덴이죠. 자, 모월덴은 뭐뭐 이상으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이상으로예요. 어, hundred thousands years g 고죠 여러분, hundred thousands는 몇 년입니까? 십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년 전보다 더 이상, 그 전에, 그죠? 10만 년 전보다 더 이상 그 과거에, 그쵸? 이 아프리카의 대초원에 우리의 조상들이 처음에 서 있었던 그 이후로 우리가 먼 길을 왔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in just the 15 years, 그리고 단지 15년. 자, 근데 뭐한 이후로의 15년이에요? 자, The End of the Cold War죠. 자, 이것도 과거 시점을 말하는 거죠. 이 냉전 시대가 끝나게 된 거는 과거 일이니까, 그죠? 냉전 시대의 종국 이후로 단지 15년 만에, 그죠? 단지 15년 안에 The West, 서구 사회가 Has been largely reconciled to예요. 자, Be reconciled to 하게 되면 자,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reconcile 같은 경우는 어 용례가 뒤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with B가 있고 그리고 A to B가 있어요. 뭐 뜻은 거의 같아요. A를 B와 화해시키다. A를 B에게 화, 화해시키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수동태가 되면은 A가 앞으로 가게 되겠죠. A가 앞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B 동사 플러스 PP 해서 reconciled with, 나 to를 쓰고 B죠. 그래서 A를 B에게 화해 시키다가 되겠죠. 화해되어지는 거죠. 자, 서구사회가 냉전이 종식된 이후 15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대체로 has been reconciled. 화해되어진 거예요. 뭐와 화해되어졌습니까? 바로 그 서구사회의, 이치는 서구사회를 서구 받는 거죠. 그 서구사회의 오래된 적, 누구예요? 동격이죠. 러시아와 중국이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좀 좋아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 러시아랑 중국이랑 별로 그렇게 미국 이 서구 사이랑 사이가 막 그렇게 되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도 예전만큼은 아니죠. 예전만큼보다 훨씬 나아진 거죠. 자, 그다음에 세미콜론인데 이거는 엔드 아니면 버이에요 이걸 문맥상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eople이죠. 예, 자, 뭐뭐 이상인데 이것도 뭐 이상이에요. 세계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게 주어죠. 절반 이상이 are living 살고 있어요. 자, 어디 아래 살고 있습니까? Under government 정부 아래에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떤 정부입니까? 자,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라 제가 이렇게 형광펜치를 할게요. 여러분 오브 다음에 원스 이렇게 소유격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ing 가 이렇게 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뭐뭐한 이런듯이 스스로 뭐뭐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정부들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자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죠, 처음으로. 그런데 in history니까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정부 아래에서 세계 의 민족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세미콜론입니다. 계속 연결시켜주는 거죠. 대 e has been 있어 왔습니다. 그죠 대열 이즈가 있다니까. 그이지가 현재 완료가 됐으니까 있어 왔다가 되겠죠. 또는 있었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자 뭐가 있었어요? 전례가 없는 정도의가 되겠죠. 그렇죠? Unprecedented. 전례가 없는 정도의 글로벌 코퍼레이션이 어 있어요. 바로 세계적인 협력, 그죠? 코퍼레이션, 어 뭐에 대한? Against 테러죠? 테러, 그쵸 예. 그래서 뭐9.11 테러도 있었잖아요. 그죠? 9.11 테러 이후로 이 테러와의 전쟁 전쟁 때문에 이 서구 사회가 일정 부분 이렇게 동조하는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동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recognition 인식. 그렇죠? 그 인식에 대해서 이 세계의 협력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있었다는 건데 어떤 인식입니까? 동격이죠. 동격의 대십니다 We must do more.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죠. 그렇죠? 자, 뭐하기 위해서? To fight poverty. 가난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disease.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And 그리고 global warming. 글로벌 워밍이 뭐예요? 지구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 너무 심각해요, 지구온난화. 이거 대처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최근에 나온 건데, 아, 이게 거주불능의 지구라는 그런 책인데, 그 지구가 있었던 그 역사상, 이산화탄소 때문에 멸망한 게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있었다 그래요. 운석, 그, 운성, 운석, 운석 충돌해갖고 공룡 멸망한 거 말고도, 그런 정도로 지금 지구온난화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산화탄소가 너무 심각한 거죠 문제가 이거 진짜 이전 지구적인 문제예요 지구온난화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파이트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인식 그렇죠 그러한 인식이 인식에 대한 이 세계의 협조가 있어 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엔드 다음에 투개시죠어디 연결될까요? 예,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요 투부 정사죠. to fight 그리고 to get.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좋지 않은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또 to get 드 l d e r world's children. 그렇죠? 모든 세계의 어린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학교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날 그 어린이들이 얼마나 학대에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좀 이렇게 못사는 나라에서 그 어린 애들을 노동 착취하고 이러는 실태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철폐시키고 아이들을 학교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 그렇죠? 인식에 대한 그런 국제적인 협력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미콜론이 나오면서 엔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두 다 순접이에요. 이 세미콜론은 대체로 다엔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하고 많은 또 다른 자유 사회들이 이게 주가 되겠죠. 해브쇼 보여줘 왔어요. 뭘 보여줘 왔습니까? 데디아를 보여준 거죠. 바로, 모든 인종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죠? Can live, 살수 있는 거예요, 함께. 어디 속에서? 자, mutual, mutual, 하게 되면은 이게 상호죠, 상호. 상호적인 상호의, 그러니까 상호 존중과 그리고 하모니 하게 되면 조화죠, 조화 속에서 살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빌 클린턴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이제 세계가 어 이전의 고립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어 시대로 상호 협력과 존중과 그러한 조화를 어 서로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시대로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 그러한 세계로 더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2005년에 쓴이빌 클린턴의 마이 라이프에 있는 어, 아주 유의미한 그런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6번 오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 자, 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 주어죠 가주어고, 이제 to s 진주어입니다. 자, 매우 기쁘대요. 그죠? 예, 매우 기쁜데 뭐가 매우 기쁩니까? 앉아있는 것이 기쁘죠? 뭐를 가지고 앉아 있어요? 책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 어디에서 앉아 있습니까? fire light는 뭐예요? 이게 난로의 불빛을 얘기하는 거죠. 난로 불빛에서 그죠? 책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 매우 기쁘대요. 자, 얼마 동안이죠? for a couple of minute. 커플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1, 2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 2분 정도 동안 또는 몇분 동안 날로 불빛 속에서 책을 가지고 앉아 있는 그러한 것이 매우 기쁘다는 거예요. 매우. 자, 커마담의 ing죠. 뭐 하지 않으면서예요. Not reading. 읽지 않으면서. Not even thinking. 심지어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자, 그리고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왔어요? 나레이버비죠. 나레이버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읽지 않고, 심지어 생각하지도 않고, 그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뭐 하면서, but aware that, that 이하를 인식하면서 정도가 되겠죠.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being을 써주면 은더 좋을 것 같아요. 읽지 않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인식하면서 몇분 동안 날로 불빛 안에, 그쵸? 책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 기쁘다는 거죠. 자, 그럼 뭐를 인식하는가? a w a r e t h 이죠 That 이하를 인식하는 거죠. 그것들이, 그것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책들을 말하는 거죠. 책들, books를 말하는 거예요. 책들이, 자, 컴마, 컴마는 걸어 묶어줘야겠죠. 자, 그것들의 accumulated는 축적된이죠. 축적된, 원래는 축적시키다라는 동사인데 과거분사가 돼서 축적된 뭐예요? 지혜와 And 어, 매력이죠 매력 예전에 그 샴푸 이름이 차밍이라고 아세요 차밍 예 차밍 요게 이제 바로 요 단어에서 온거죠 그죠? ING만 붙인거죠 목욕탕에 가면 대중목욕탕 가면 있는 샴푸예요 차밍이 자 아무튼 이 책들인데 그 책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책들의 축적된 지혜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책들이 아웨이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To be used예요. 사용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책을 펴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사고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책 자체를 생각하는 거죠. 그책 자체에 들어있는 그 축적된 지혜와 매력 덩어리인 그 책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그쵸? 그거를 이제 인식하고, 자, 그리고 엔드 다음에 또 대신에 나왔죠. 이 대신 어디에 걸릴까요? 예, aware that, aware t h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aware에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 거죠. 자, 또 뭐를 인식하면서, my library죠? 나의 도서관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 나의 장서죠, 장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 나의 장서들이 In its tiny imperfect, imperfect way죠. 어, 그 장소들의 아주 작은 불완전한 방식으로, 그렇죠? 자, 그 장소들이 어떻다? Is a successor. Successor는 뭐예요? 계승이죠, 계승. 또는 계승자가 되고, 계승하는 것이 될수 있겠죠, 계승하는 것. 자, 뭐에 대한 계승하는 것이에요? 자, 툴을 씁니다. 모모스에 어, 대한 계승할 때 어바웃을 안 쓰고 자, 어떤 계승이에요? 바로 위대한 사적 그러한 도서관들, 그러니까 사적 장서들 누구의 과거에 그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위대한 그런 이 사람들의 그런 사적인 장서들에 대한 계승이래요. 나 나의 그런 장서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책의 내용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이 많은 책들 그쵸죠그 예. 책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이 일반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서를 위대한 그러한 아주 수많은 그러한 장서들을 계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죠? 몇분 동안 날로 불빛 안에서 책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매우 기쁘다는 거죠. 예, 저도 집에 책이 참 많아요. 예, 한, 많이 버렸는데도 거의 한뭐천권 가까이 있는데, 저는 제 방에 책상에 이렇게 그 책장들에 둘러 싸여서 책상에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럴 때 너무 기쁩니다. <laughs> 그냥 그 책만 보는 것만으로도 기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ever lend books 예요. 자이 ever 가 항상 여러분 걸리지 않으세요? 이 ever 가요 이게 어이 완료시제라던가 또는 뭐 이렇게 의문문 같은 때에 세 가지 뜻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한 번이라도 경험적인 의미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리고 언제든 언제든 또 어느 때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o you ever land?" books? 하게 되면은 너한 번이라도 또는 어느 때라도 책을 빌려줘본 적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떠한 톤으로 말을 해요? Public Spirit Spirited. 아이고, 왜 이러죠? 예, 네, 좀 지워드리고 Public s p i r i t d Tone of Voice예요. 그러니까 Public은 공적인 거죠. 공적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아시겠죠? 공적인 마음이 가득한 목소리 톤으로 누군가가 말할 수 있대요. 야, 너그 책들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거 한 번이라도 좀 빌려줘 봤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t this point.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책도 읽지도 않고 그 장서들을 모아놓으면서 아하, 이거는 위대한 과거의 그러한 이 장서들을 가진 사람들의 계승을 하는 거야 하면서 책은 읽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가 그러한 공적인 마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책 빌려줘 본 적이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니까 러 뭐라 그래요? Yes, I do. 난 빌려줘 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they are not returned. 그것들을 되돌려 받지도 않았대요. 네. I'm not returned니까. And still. 여기서 still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책을 빌려줬다는 거죠. 그다음에, Do I ever borrow books? 에요. 빌려와 본 적은 있냐? I do. 빌려와 본 적이 있대요. I can see. 나는 어, some of them. 그 빌려온 책들 중 몇몇이 unreturned. Around me. 내 주변에서 되돌려지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을 볼수 있대요. 그러니까 책을 빌려 오고 나서 갖다 준 거예요, 안 갖다 준 거예요. 안 갖다 준 거죠. 그 리턴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I favor 나는 좋아한다, 선호한다죠. 뭐를 좋아하고 선호, 선호해요? 예, reciprocal this honesty 바로 이것도 서로의 상호의 이런 뜻이죠. 상호적인, 상호적인 어, 부정직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상호 부정직이 뭐예요? 이 사람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죠. 그리고 이 사람도 빌려온 다음에 이것을 되돌려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호적인 부정직. 이거를 I favor, 좋아한대요. 그러나, the ownership, 소유죠, 소유. 자, 뭐에 대한, of the things. 더가 붙었으니까, 어, 책들을 말하겠죠. 이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그쵸? does 기쁨이에요 그냥 기부가 아니라 지금 강조하려고 이렇게 do라는 동사를 쓴 겁니다. does 기쁨이에요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뭐를? 아주 특이한 기쁨을 준대요. 이 책들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것은 그쵸? 관계대명사 계속적 논법이죠. 이거는 선행사가 이 위치가 바로 앞에 있는 pleasure를 받을 수 있고 또는 the thing을 받을 수도 있고 ownership을 받을 수 있고 전체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나중에 이것이 무엇인지 뒤에 가서 추측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증가시킨대요. 증가되었대요. 그렇죠? 네. 자동사죠. Increase. 증가되다. 뭐할때 내가 나이가 더 들메 따라 증가됐다. 그러니까 증가됐다는 건 뭐가 증가됐다? 즐거움이 증가됐다는 거죠. 그렇죠? 위치가 이 Pressure를 받는 겁니다. 자, it is of the same kind. The same은 항상 이렇게 박스 치고, the same A, 뒤에 보면 as B가 됩니다. 컴마컴마는 걸어로 묶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같은 종류래요. 뭐와 같은 종류예요 as 이와 이화 먼저 이와부터 해석을 하면 아주 이 욕망이죠. d e s i 어떤 욕망? to possess land.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과 같은 종류래요. 그것이 바로 이 p 레 e a s u r e 가 책을 소유하려는 그 마음이 땅을 소유하려는 마음과 같은 종류래요. 자, 이거는 삽입이죠. Do not so strong.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리지 정도가 생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책을 소유하는 마음과 땅을 소유하는 마음이 거의 비슷한 거죠. 예, 저는 이렇게 막 부동산이나 뭐 아파트 이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진짜. 예, 원래, 제 나이쯤 되면은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그렇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할 텐데 뭐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만 저는 책이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비유한 이 에드워드 포스터의 이 글이 참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책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또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